중3 능률 양 1과 본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Family, Love It, Hate It, and Can't Do Without It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번 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옵니다. It was difficult for me to put up with her. 내가 그녀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로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진주어가 되는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그 주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치사 for 뒤에 목적격을 쓰면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데 이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경우엔 전치사 for 대신에 전치사 of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 is possible for Korea to win the World Cup. To win 하는 거는 Kore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Korea를 쓰고 있고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치사 for 사용해서 for Korea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시를 보면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Help me 하는 게 you인 거죠. 앞에 있는 형용사가 kind, 친절한이라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of로 바꿔서 kind of you라고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요 문법은 관계대명사 후에 비제한적, 계속적 용법입니다. I share a room with my sister who is 2 years older than me. 나는 언니와 방을 함께 나눠 쓰는데 그녀는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선행사가 되는 my sister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듯이 사용하는 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쉼표를 쓴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를 하나로 묶어서 관계대명사로 쓰는 거였죠. 이 묶여있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풀어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The word family. Family라는 단어는 may have different meanings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추측의 의미를 담은 조동사 may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T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We asked our readers, 우리는 우리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How are you doing with your family?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How are you doing with your family? 지금 현재 시제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 독자들에게 물어봤을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일지라도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Here are some of their replies. 여기 그들의 답변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Here이라는 부사를 앞에 쓰면서 부사를 강조시켜주고 있고 부사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주는 도치 구문입니다. 그래서 부사, 동사, 주어 순서대로 쓰여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페이지는 이 자리에 직접 의문문으로 쓰여 있다는 거 그리고 부사, 동사, 주어의 순서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 often ask myself, 나는 종종 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Whether I get along with my family members. 내가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나오는 접속사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표현으로 접속사 if와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접속사 whether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에 모두 쓰일 수 있지만 접속사 if는 오직 목적어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as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if절이 쓰인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if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 along with는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more often than not. 자,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욱 자주 라고 직역하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많은 경우에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Whether I really do. 자, whether이 이끄는 접속사 절이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내가 진짜로 그러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동사 sure의 목적어 역할로 쓰였기 때문에 접속사 if로도 바꿔 쓸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or one thing, 한 가지 예를 들어서 they bother me all the time. 그들은 나를 항상 괴롭게 합니다. 나를 항상 귀찮게 합니다. My sister comes into my room. 우리 언니는 내 방에 들어옵니다. Without my permission. 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옵니다. And shout at me. 그리고 나에게 소리칩니다. 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동사 comes와 뒤에 나오는 동사 shout를 수를 일치시켜주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소리를 치는데 to wake up, 나를 깨우기 위해 소리를 치는 거죠. On Sunday mornings, 일요일 아침에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때 나오는 to wake up,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동사 shout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whether이 이끄는 접속사 절두번 나와 있다는 것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ext, 그리고 그 다음에 Mom asked me to walk the dog and then Dad tells me to clean my room. 엄마는 나에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아빠는 내 방을 청소하라고 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ask me to walk와 tells me to clean 모두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둘다 목적어가 되는 게 me인 거죠. 나에게 ask한 거고 나에게 tell 한 거니까 목적어가 되는 me가 to walk, to clean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to walk와 to clean은 앞에 있는 목적어 me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walk나 clean 같은 동사를 사용할 때그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만들어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sk me to walk 그리고 tells me to clean 투부정사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ey keep getting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는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keep 뒤에 동사 ing가 오게 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신경을 건드립니다. Until I get angry at them.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내 신경을 건드립니다. But I always end up loving. 그러나 나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end up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꼭 loving이라는 동명사가 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been with me worst. 내가 최악에 있을 경우에 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자, have라는 동사 뒤에 과거 완료가 남았습니다. have 더하기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내가 최악일 경우에 내 곁에 있어 주었고, still, 여전히, stick by me now. stick by는 누구누구의 곁을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내 곁을 지키고 있고,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라는 표현이죠. continu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ontinue doing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to do so는 앞에 있는 동사 stick by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내가 최악일 때 항상 옆에 있어줬고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카말라가 편지를 보내주었고, 이 페이지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것과 현재 완료 시제 사용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I share a room with my sister. 나는 내 언니와 내 방을 공유하는데, who is 2 years older than me? 그녀는 나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콤마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앞에 있는 선행사 my sister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원래 생략되어 있던 접속사와 대명사를 풀어서 해석해주면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했었죠? 자, 나는 내 언니와 방을 공유하는데, and she, 그녀는 나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en she became a teenager, 그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Her mood, 그녀의 기분은 started changing every minute. 매 분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tart라는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받기 때문에 started to change로도 바꿔쓸 수 있고 every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every minute, 매 분마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he would lose her temper. 그녀는 이성을 잃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곤 했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would를 사용하고 lose her temper은 화를 내다, 이성을 잃다라는 표현으로 그녀는 화를 내곤 했습니다. over nothing, one moment. 아무것도 아닌 일에 one moment. 한순간 화를 내곤 했습니다. and happily read a book. 그리고는 행복하게 책을 읽거나 or watch a film the next. 바로 그 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했습니다. 자, 지금 그녀 언니의 기분이 매 분마다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순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다가 그 다음에 바로 행복하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다는 그렇게 언니.